안녕하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픽스에서 나온 초콜릿 XB501이라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 용량은 6000mAh고요. 그리고 좀 자세한 정보는 여기 뒤쪽에 여기 스펙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스마트폰 최대 4회 충전 가능하고 그리고 두께가 상당히 얇죠. 네, 슬림형으로 나온 그런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간단하게 그냥 개봉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안에 요두 개가 들어있어요. 설명서는 따로 없고요. 설명서는 여기 개봉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케이블, 짧은 케이블, 여기 해당되는 요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5핀으로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보시면 제품 기능별 설명이 있는데 여기 뭐 입력, 출력 모두 다 5V 2A라고 되어 있죠. 네, 퀵차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옆쪽 버튼, 리셋 버튼이라고 해서 전량 체크하고 뒤에 전원 인식 버튼을 누르면 여기 4개의 LED가 있는데 요거에서 이제 전량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LED 라이트랑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LED 아까 방금 얘기한 거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몇 퍼센트 해당된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충전 방법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설명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그냥 보조 배터리 써봤다면 그냥 충전해서 연결하면 되니까요. 케이스 이제 개봉한 상태에서 보시면 제 거는 이제 제조일자가 2017년 6월로 되어 있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00mAh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설명 들어있고 KC 인증 마크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픽스 초콜릿, 그 다음에 모델명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상당히 얇죠. 네, 한 1mm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고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마이크로 5핀으로 이제 이 배터리 자체를 충전시킬 때 쓰는 단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 나가는 단자인데 둘다 2A로 최대 2A 입력, 그 다음에 2A로 출력을 할수 있겠죠. 충전 속도도 좀 빨리 하려면은 그러니까 1A가 아닌 2A 충전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보낼 때도 이렇게 그 퀵차징이 가능한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야지 2A로 출력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LED 표시가 이제 점으로 아주 작게 4개 보이죠? 요거는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리셋 버튼이 있어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 이제 켰을 때는 배터리 이게 한 칸만 남아있을 거예요. 보관 상태에서는 그렇게 있을 텐데 제 거는 충전을 다 시켰어요. 보시면 4개 완충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100에서 이제 퍼센트로 이제 나뉘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전을 하실 때는 그냥 충전할 스마트폰이든 뭐 카메라든 이게 연결을 해서 끼우면은 바로 그냥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버튼 따로 누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나 아니면은 USB-C 타입 사용하는 경우에 이 어댑터가 없죠. 젠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기존에 다른 데서 쓰던 거 사용을 하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이크로 5핀이라면 그대로 바로 꽂기만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불이 켜지고 그리고 여기도 충전이 된다고 이제 표시가 돼 있죠. 제가 얘가 지금 이걸 전원 꺼놓은 상태라 예, 충전만 될 때고요. 이 USB-C 타입 같은 경우에 이게 동그란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꽂지를 못하니까 젠더가 있다면은 젠더를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충전은 아까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전량 표시되면서 바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되면은 자동으로 더 이상 전류가 계속 여기로 흐르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에 그 과전류 그 방지 회로 다 되어 있고요. 요건 이제 LG 셀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얇은 디자인 때문인데요. 이렇게 아주 얇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제 보조 배터리보다는 이렇게 잡고서 다른 작업을 할때 손으로 할수 있는 게좀 편하죠.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좀 작아서 되게 편합니다. 요거는 좀 두꺼운 건데 이렇게 할때 손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되게 크죠?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이렇게 얇은 걸로 편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제 화웨이 이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172g이 나오는데요. 111g 나오네요. 만약에 케이블까지 같이 한다면 119g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하고 이제 같이 손으로 들고 있는 경우 있겠죠.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291g이 나옵니다. 네. 폰에 따라서 뭐 무게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가벼운 이 초콜릿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